네, 안녕하세요. 버벌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TK-Inter Python GUI 중에서 체크 버튼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것을 좀더 이제 여기다가 액션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체크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그 클릭했던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예,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체크가 해제됐을 때는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예, 그 액션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 체크박스 만들었던 거 있죠? 예, 그대로 예,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전번 시간에 이제 true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패스로 우선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4키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체크가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액션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뒤쪽에 저희가 variable 이후에 또 옵션이 하나 추가되어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션 내리는 것은 제가 커맨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커맨드에 버튼이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튼을 체크를 했을 때이 커맨드에 btm 체크라고 함수가 위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btm 체크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ck-value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해가지고 패스로 설정을 하는 것인데, set에 또 반대말은 이제 get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true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이제 false로 다시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세팅한 것이 아니고 get으로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그 다음에 ck-value를 get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면은 이 가져온 값이 이제 true라고 하는 것이죠. 예, true라고 되면은 이제 프린터로 찍습니다. 프린터는 버튼이 체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프린터를 찍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프린터는 예, 버튼이 체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써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은 체크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제하면은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체크 버튼을 만들고 이 체크 버튼에다가 우리가 액션을 집어넣는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체크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또 다른 뭐 배열을 이용해서 체크 버튼을 새로 이렇게 자동화로 이제 만들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체크 버튼을 통해가지고 어떤 간단한 게임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